시계를 어떻게 산 거지? 진짜 넓어. 드라이빙 슈즈라고 하신 후회돼요. 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짠. 이게 되게 좋은 것도 있는데 좀 안 좋은 거는 지나가다가 휙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향이에요.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이건 사실 이건 알려줘야겠다. 짧고 간단하게 윈드페인을 하려고 아빠가 막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막 이런 장난도 치고 그러셨는데 차의 장점과 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랑 뷰티나 막 이런 거 말고 궁금해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은 한번 왓츠 인 마이 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타트. 차의 외부의 모습입니다. 아 뭔가 이렇게 제대로 제 차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쑥스럽네요. 제 차는 벤츠고 색상은 셀레나이트 그레이예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E클래스고요. E300입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본네트가 길어요. 그래서 주차할 때 잘 하셔야 합니다. 거의 카니발이랑 길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짠. 뒷좌석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전 사실 차를 진짜 엄청 깔끔하게 쓰는 편이라 너무 깔끔해서 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어요.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 샀을 때 주신 것들이에요. 뭐 서류, 차대번호, 계약서, USB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골프백을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뜯지도 않은 상태로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훨씬 전에 캠핑을 가려고 집게를 도대체 몇 개를 산 거지? 이게 철판 닦는 거 그리고 이거 불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사두고 지금 캠핑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것도 있다. 줄장.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가지고 이런 후드티를 추울 때 가끔씩 꺼내 입어서 그리고 이 모자 제가 좋아하는 마린세르 모자인데요. 한번 써볼까? 표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운 뒷자리예요. 바닐라코에서 아마 재작년에 보내주셨거든요. 선물로 돌돌이 수시로 돌돌이를 해주는 편이에요. 촬영도 많이 하고 옷에 먼지 묻는 거를 진짜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럼 이게 되게 잘 뚫어지거든요. 그리고 아 근데 제 트렁크가 엄청 넓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조그매 보이지만은 저도 들어간다고요. 이거 보면 진짜 넓어. 이거 봐봐요. 저는 사실 쇼핑백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브랜드 있는 쇼핑백을 되게 좋아하고 항상 쇼핑을 가면은 쇼핑백을 두 개씩 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언니들이 약간 창피하긴 하는데 화이트 계열 특히 되게 좋아하고 물건을 넣을 때가 생겼는데 그냥 비닐봉지에 들고 다니면 조금 창피해가지고 제가 막 신을 수 있는 신발 운전할 때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막 신고 싶을 때 이거 그냥 꾸겨서 신거든요. 제가 이거 신발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산 거고 올해 또 하나 샀는데 이건 그냥 막 신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신었고 이 운동화 이거는 혹시 몰라서 그냥 갖고 다니는 거 해미 언니랑 커플 신발인데 아리가토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한강에 왔거나 남산에 왔거나 뭐 웅봉산 이런 데를 올라갈 때 다리를 보호해줘야 할 그럴 신발? 왜냐면 되게 두껍고 단단해요. 근데 좀 무거운 게 약간 좀 단점인데 이거 신고 저는 운동을 되게 자주 해서 이건 그냥 차에 구비해놓는 편이에요. 이것도 신발이 진짜 편해가지고 이것도 드라이빙 슈즈로 되게 많이 신고 있어요. 어디에나 어울리는 슈즈거든요. 운동화는 이렇게 있고 제가 또 로퍼랑 구두를 차에다가 들고 다녀요. 갑자기 뭐 촬영을 한다거나 그럴 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여성스러운 구두랑 로퍼를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은 또 추리닝에 로퍼를 또 신는단 말이에요. 나 한번 신어볼까? 귀엽답니다. 이 블랙 로퍼도 예쁘죠? 아까 신었던 슈즈보다는 굽이 있는 슈즈예요. 그리고 짠! 블랙 메리제인 화이트 메리제인 네, 혹시 몰라서 제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끝이에요, 트렁크에. 진짜 차에 뭘 두고 다니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이만큼도 두고 다닌 계기가 있어요. 왜냐면 제 차가 이륜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그리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차가 미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트렁크에 뭘 좀 실어두라고 그 카센터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좀 놔둔 거예요. 원래는 한 1년은 거의 텅텅 빈 상태로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마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후회돼요. 제 차가 정말 많이 미끄러져요. 엄청. 그래서 저는 무조건 4륜을 사시는 것을 완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저도 다음 차는 4륜으로 살 생각입니다. 이제 운전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면은 이 시트가 제 몸에 제가 원래 맞춰놨던 제 몸에 맞춰줘요. 벨트가 저를 쪼여줘. 응? 기어가 핸들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후진, 파킹. 제 차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후이. 그리고 이제부터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여기도 베이지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까지 싹 다 베이지입니다. 시트도 베이지. 이게 아마 유트 베이지 색으로 알고 있어요. 노란기가 거의 없는 흰 베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반사판 역할을 해줘서 이 안에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그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차를 많이 궁금해 해주시고 또 많이 물어봐 주시진 않았나 싶기도 해요. 카플레이가 되거든요. 이 노래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틀었다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노래가 꺼져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속력을 제가 지정하고 리밋을 걸어놓으면 그 이상 속력이 나가지를 않아요. 만약에 30으로 리밋을 걸어놓으면 아무리 밟아도 30 이상으로 가지 않아요, 차가. 이게 되게 좋은 것도 있는데 좀 안 좋은 거는 핸들을 이렇게 돌리고 유턴을 하다가 모르고 갑자기 리밋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갑자기 안 나가니까 전 너무 당황할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차에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한 번은 대교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리밋이 걸려서 제가 엄청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 차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보이는 곳에 절대 두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성격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차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USB랑 핸드폰 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두는데 이제부터 제 안에 있는 엄청 궁금해하셨던 거를 털어볼게요. 짜잔. 되게 뭐가 많죠?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거 바로 손소독제인데요. 제가 손소독제를 여러 가지로 써봤어요. 이거는 뭐 PPL 이런 것도 진짜 아니고 이건 정말 냄새가 좋고 찐득거리지도 않고 알코올 냄새가 너무 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차에서 이거 쓴 사람들이 연수야 너 차에 쓰는 거 진짜 좋다고 그래요. 짠. 이거 이름은 안 알려줄 거야. 이러다가 욕먹을 수도 있겠다. 너무 안 알려줘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향수 롤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집에 사용하고 차에도 이걸 놔두고 사람들 만나기 직전에 이걸 이렇게 살짝 만져주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거든요. 좋은 냄새 나면 좋으니까 포포 메디 멀티 크림이라고 테리 언니가 한 2년 전에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래서 차 안에 두고 이제 너무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비타글로우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도 먹고 있고 집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차에다가도 놔둬요. 저는 레몬을 되게 좋아하고 신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운전할 때 입이 심심하거나 좀 졸리거나 피곤할 때 꼭 이거를 먹거든요. 이거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 화이트 태닝 다닌다고 했잖아요. 샵에서 맡겨주질 않아가지고 차에다가 두고 항상 이거 들고 태닝하고 그런데 그냥 태닝 말고 저는 화이트 태닝 합니다. 물티슝 없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물티슈. 여기도 물티슈 또 있어요. 워치마이백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로라메르시 엠버 바닐라 핸드크림인데요. 이건 뭐 향 말할 거 없죠? 저 때문에 이거 샀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봐가지고 엄청 뿌듯해요. 짠! 미니어처 향수인데요. 바이레도 향수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주셨는데 아까 뿌린 거 있죠? 그거를 뿌리고 그 위에 한 번 더 뿌려주면은 코팅이 되면서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상품이었어요. 김나영님이 이거 쓴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샀거든요. 또 하나는 제 차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렌즈를 끼고 나서도 난시가 조금 심한 편이라 밤에는 좀 불빛들이 약간 좀 번져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좀 사고가 혹시라도 날까봐 렌즈를 끼고 또 낄 수 있는 난시만 잡아주는 안경을 맞췄는데 한번 써볼까? 아, 못생겼을 텐데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이렇게 끼고 하죠. 밤에
특히나 고속도로나 대교 이런 데 갈 때나 특히 횡단보도 이럴 때 되게 위험하거든요. 항상 운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비싸게 주고 맞췄어요.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되게 가볍고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여기 긁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껌, 졸음 방지용 껌인데요. 땅. 제가 왜 이 껌을 먹는 줄 알아요? 바로 레몬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짜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원래는 여기 브랜드에서 나오는 레몬 사탕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레몬 사탕이 지금 다 먹어가지고 오렌지 사탕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진짜. 이 레몬 사탕이 명품 사탕이라고 되게 유명해. 왜냐면 약간 조금 비싸요. 이렇게 해가지고 7,000원인가? 사탕치고 너무 비싸죠. 근데 진짜 먹잖아요? 바로 이렇게 돼요. 오렌지도 맛있고 시고 잠 깨고 상큼해지고 발랄해지는데 레몬은 그거의 10배. 아, 레몬 사탕은 5개씩 막 먹었다니까요, 하루에. 근데 그럼 이제 입천장이 까지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입덧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블루투스 되게 예쁘죠? 해가 저가고 있어서 더 느낌 있어요. 옥수수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뭐가 있냐면 타스 옥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좀 오래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목이 바로 아파요, 어깨랑. 비상 마스크. 제가 술 먹고 모르고 사버린 공주 거울. 잘못된 소비죠? 우리 옥수수들이 저한테 카메라 정보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폴로라이드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는 저 아는 언니가 타지 말라고 팔토시. 근데 사실 창피해가지고 잘 안 껴요.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제 차량용 방향제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옛날에는 차량용 방향제를 뒀었어요. 근데 성격이 또 막 이렇게 두는 걸 싫어하니까 얼마 못 가서 또 버리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면은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룸스프레이용으로 나온 건데 이건 사실 제가 약간 세탁, 코튼 이런 되게 클린한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는 분이 선물을 해줬어요. 이거는 무슨 향인지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알려줘야겠다. 그러면 이거 보는 의미가 없으니까. 딥티크 플레드포라고 향수 있는데 그거를 이 조그만한 용기에 옮겨 담은 거거든요? 멀티퍼퓸이 되게 이 차 안에 향이 잔잔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방향제를 쓰지 않고 히터에 끼는 거 있죠? 저는 거 절대 안 하고 보기에도 너무 깔끔하고 저는 더 좋아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케어가 너무 걱정이 되고 또 이 색을 사고 싶은데 이걸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차는 주기적으로 꼭 귀찮아도 해주는 편이고요. 가끔은 비싼 세차를 해줄 때가 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손세차를 맡기는데요. 시트 케어를 추가를 해요. 정말 말끔하게 지워져요. 이거는 가죽 클리너인데요. 제가 신발 추천할 때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이 시트에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또 가볍고 작고 해서 되게 간편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여기 뭐 묻을 때 그냥 바로 물티슈 꺼내가지고 칙칙 뚫어서 닦으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급하게 지울 때는 이게 정말 관리하는 게 정말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관리해주면 탈만해요. 제가 이거 3년 썼는데 전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미니 Q&A를 하러 가고 있는데 공원 에다가 차를 세우고 짧고 간단하게 미니 Q&A를 하려고 합니다. 인스타 질문하기에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5가지만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내부가 예뻐서 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연비, 차가 속력이 좋은지 뭐 약간 이런 거는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못하고 이 베이지 시트와 불이 벤츠 말고는 없더라고요. C클래스는 이 불이 없고 이 베이지 색깔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안에가 너무 좁았어가지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하고 갈 때도 좀 작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C클은 그냥 안 받고 그렇다고 제가 막 S클래스나 막 이런 거 타기에는 너무 부담도 됐고 그때 당시에 뭔가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 게 E클래스였던 것 같아서 샀죠.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륜을 사지 않았던 거. 너무 바보 같았죠. 이렇게 차를 모르고 살면은 후회를 합니다. 바깥에 색깔이 셀레나이트 그레이잖아요. 제가 원래 화이트에 베이지를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차를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바로 되는 게 그레이에 베이지밖에 없어서 그게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음에는 포르쉐를 타고 싶어요. 열심히 해야겠죠. 벤츠에서도 더 좋은 차들이 많겠지만 타봤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른 브랜드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세 번째 질문은 벤츠 E300이고요. 차를 사게 된 계기는 제가 한 23, 4때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사람 많은데 가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조금 힘들어하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물론 집에도 제 방이 있었지만 오로지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었어요. 일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다가 정말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럴 공간이 너무 필요했고 일단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배워서 바로 차를 사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어가지고 제가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다행히 됐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저희 아버지 차로 연습을 조금 하다가 24살 때 이 차를 샀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걸로 한 두 달 정도 몰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많이 제 스스로 막 갖다 박아가지고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아빠가 막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막 이런 장난도 치고 그러셨는데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번째 질문은 아 이게 감히 운전을 잘한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운전은 항상 자만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가지고 잘한다고 말을 못하는데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쉽겠다. 내비를 소리를 끄고 음악을 들으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멀티가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내비의 그 소리를 끈다는 것은 말이 안 됐었어요. 무조건 소리를 켜고 갔는데 혼자서 어디 가는 게 무섭거나 그러지 않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일단 내부가 너무 예뻐요. 제 차는 19년식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신형을 샀지만 지금은 제 차가 구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신형으로 나온 거는 더 예뻐요. 제 거는 지금 계기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테리 언니 거는 신형인데 다 LED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쭉 더 고급스럽고 제가 봤을 때 벤츠가 내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연비가 나쁘지 않아요. 단점은 엉뚱 시트가 있는데 포메틱은 쿨 시트가 있거든요. 다륜. 근데 이거는 이륜이라 엉뚱밖에 없어요. 쿨 시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승전결 뭐 다륜 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에가 굉장히 넓어요. 이 시트가 진짜 얼굴을 너무 예쁘게 보여줘요. 이게 약간 반사판 역할을 하나 봐요. 어디서든 간에 너무 예쁘게 나와요. 물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조명을 켜긴 했는데 낮에 조명을 아무것도 안 켜고 찍어도 그냥 이 시트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단점은 없어요. 사실 단점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이 다륜 이륜 이거 차이거든요. 진짜 예쁘죠? 밤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밤에가 더 예뻐요.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 진짜 넓지 않아요? 뚜껑도 열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찍는다고 준비해서 찍었는데 재미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옥수수들이 차 영상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질 사운드를 약간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안녕. 쿠키 영상이 나올까 말까? 제가 한번 덜을 들어갔다가 이거 한번 닫아볼게요. 근데 조금 무서워. 꺼내줄 거지, 언니? 덜 들어갔어. 한번 닫아봐, 언니. 마세요, 알았죠? 저는 그냥 잠깐 아주 0.1초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니까 쿠키 안녕.